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김일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, 내시경 척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요즘에 허리 쪽 신경성형술 시술을 이제 할 때는 주로 이제 내시경 척추 신경성형술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저 이게 하다 보니까 장점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할때 제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할수 있기도 하고,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효과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, 허리 쪽 신경성형술을 할 때는 웬만하면 내시경 척추 신경성형술을 하고 있어요. 뭐, 내시경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면 이 단어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처럼 신경성형술을 할때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예요. 내시경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뭐겠어요? 말 그대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병변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이제 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아, 자, 그 전에 우리 환자분이 증상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. 처음에는 목 뒤쪽이 뻐근해지면서 이제 좌측 새끼손가락이 이제 많이 저렸거든요. 그 다음날은 또그 상태로 또 잠을 자고 나니까 새끼손가락뿐만 아니고 팔 전체가, 좌측 팔판 전체가 다 저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. 자, 잘 보셨죠? 이 환자분은 사실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이랑 허리 둘다 이제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인데요.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통증도 너무 심하고 엉덩이 쪽도 이제 많이 아프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태우는 고주파 수액 강압술도 일단 하고, 그 다음에 신경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꼬리뼈를 들어가 가지고 청소를 해주는데, 그거를 이제 내시경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반 신경성형술하고 다르게 내시경을 하면 왜더 좋냐? 자, 이거는 되게 좀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도 있는 원리인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카테터가 있으면, 자, 이 카테터가 이렇게 몸속의 관에 쭉 들어가요. 쭉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5번, 4번, 3번, 2번이 되고, 3번, 4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 나왔다고 쳐볼게요. 여기 주변에 이제 염증이 되게 심한데, 여러분, 이렇게 이제 모형만 보면 디스크가 터져 나올 때 이렇게 이쁘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나올 것 같죠?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절대 이쁘게 나오지 않고, 실제로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실제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한 디스크 터져 나왔을 때 화면입니다. 여기 보면 약간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죠? 저게 바로 찌꺼기예요. 원래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 하면 깨끗하게 신경 줄기만 딱 보이고 주변에 이제 감싸고 있는 막만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,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요, 이렇게 주변에 이런 찌꺼기가 쌓입니다. 이런 찌꺼기가 쌓이면 저기 심해지면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신경이 이제 벌겋게 부어 오르거든요. 그러면 신경이 벌겋게 부어 있는 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, 우리 여기 치아에 막 충치 생기고 잇몸이 이렇게 부어 오르면 잇몸이 벌겋게 부어 오르죠. 자, 그것처럼 벌겋게 이제 부어 오르게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런 주변에 건드리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파하거든요. 진짜 뭐 미치려고 그래요. 너무 아파가지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수면 마취해서 뭐 들어와서 하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, 들어왔을 때 환자가 아파하는 게 신경을 건드려서 아파하는 건지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아파하는 건지, 여기 보시면 이거 신경성형술하는 엑스레이 화면이거든요. 자, 이것만 들어와서 보면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이 엑스레이 시암이라고 하는데요, 이것만 봐서는 이게 신경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경이 부어있는 염증, 그 디스크 찌꺼기를 건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내시경 카메라 있잖아요. 자,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찌꺼기가 차 있네, 찌꺼기를 건드리고 있네, 이런 것들을 직접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성형술 할때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면 훨씬 안전하겠죠?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시술을 해야 결과가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신경성형술을 고려하고 있다, 그런데 나는 좀 확실한 효과를 원하고 좀더 안전하게 치료를 하고 싶다, 그러면
내시경을 이용한 신경성형술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참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거는 수술이 아닙니다.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도 있거든요. 근데 수술은 이제 째고 뭐 뼈도 떼내고 근육이나 인대 힘줄도 일부 떼내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이 아니라 이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경성형술이기 때문에 당일날 수면 마취만 깨면 뭐 화장실 가고 일상생활 다 하실 수 있고요. 보통 이 시술 끝나고 다음날이면 퇴원 가능하니까 뭐 수술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부담 안 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뭐 엉덩이나 다리 저림이 너무 심한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 이제 뭐 수면 마취도 있고 저희 그 마디마디만의 척추 치료에는 노하우가 되게 많이 이제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이나 또는 대표 전화 또는 이제 나 빨리 좀 궁금한 거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 한나인 이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웬만하면 시술 상담은 제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웬만하면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